망했네. 아니 나 그거 이거 해놨는데 여기다가 내가 지금 검사를 하나를 해야 돼가지고. 근데 이게 상상 동물학 검사거든. 이게 상상 동물학 검사인데 너가 뭘 해주면 되냐면은 거기다가 네가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동물을 하나 그려주면 돼. 이름도 하나 적어가지고. 야 아무거나? 어. 알겠어. 어. 제가 상상동물학 검사를 해봤는데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검사라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. 그리고 제가 그린 상상동물을 통해서 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이제는 다시 동화 작가의 삶으로 돌아와서 동화를 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콘이라고 해. 나는 파란색 눈에 곱슬거리는 핑크색 털, 그리고 긴 꼬리털, 게다가 펄럭인 날개를 가졌어. 너희가 봐도 내가 이상하지? 주위 사람들은 전부 내가 이상한 거라고 했어. 그래서 오늘은 나와 똑같이 생긴 친구를 찾으러 떠날 거야. 너희도 나랑 같이 갈 거지? 나랑 똑같은 곱슬털을 가진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어. 안녕, 나는 콘이라고 해. 나랑 똑같은 곱슬털을 가졌네. 우리 친구할래? 우리는 너랑 달라. 우리는 양이야. 너처럼 곱슬털을 가지긴 했지만 털이 핑크색도 아니고 그렇게 긴 꼬리털도 없어. 그래서 너와 친구할 수 없어. 저기 봐, 나랑 똑같은 긴 꼬리털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. 안녕, 나는 콘이야. 너희도 나랑 같은 긴 꼬리털을 가졌네. 나와 친구할래? 너가 긴 꼬리털을 가지긴 했지만 우리는 너처럼 눈이 파랗지도 않고 그렇게 크고 펄럭이는 날개도 없어. 미안하지만 너와 친구할 수 없을 것 같아.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. 나랑 친구하지 않을래? 우리 마을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놀자. 우리가 어떻게 친구를 해? 나랑 같이 다니면 창피할 거야. 응? 너의 바다같이 반짝거리는 눈이랑 큰 날개, 핑크색 곱슬털, 그리고 긴 꼬리털들이 얼마나 멋있는데. 너처럼 멋있는 아이와 친구라는데 왜 창피해? 내가 멋있다고? 그래도 너희와 나는 너무 달라서 친구할 수 없어. 달라도 충분히 친구할 수 있어. 나는 옆마을에 사는 토끼랑 언덕마을에 사는 고양이하고도 친구로 지내는걸? 잊기 어려우면 내 친구들 한번 만나볼래? 봐봐, 이렇게 다른 동물들이 모여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. 코니는 그제서야 자신이 못나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모습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. 그 후 코니는 개미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